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두 변수 x, y 관계를 새로운 변수 t를 사용하여 x는 ft, y는 gt와 같이 나타낼 때 t를 매개변수로 하고, 그다음 함수 x는 ft, y는 gt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 합니다. x, y 관계를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것은 곡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이거는 뒤에 가면 갈수록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뭐, 선곡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할때 나중에 배우게 되고, 자, 대표적인 뭐,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은, 자, 밑에 개념 플러스 한번 봅시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 미분법의 정면. 두 함수, fdgt가 t에 대한 미분과 나오고, f-t는 0이 아닐 때, 매개변수로 나타낸 x는 ft, y는 gt의 도함수 dydx를 구해보자. 지금 dydx가 지금 안 보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y는 gt 같은 경우는 dydt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맞죠? dydt 될 거예요, 이거. 자, dydt를 변형을 하면은 자, dydx 곱하기 dxdt 하면은 딱 dydt 되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딱 되고 dydx를 우리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y, d, x를 한 다음에, 좌변, 양쪽을 갖다가 dx, dt로 나눈다고 하든가, 아니면 보통 우리는 넘긴다 이래야 되죠? 그러려면은, dy, t, 분모로 오겠죠, 그죠? dx, dt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죠? 자, dy, dt는 뭡니까? dy, dt, dy, dt, 요거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g-t이고 dx dt는 요거죠. 그래서 f-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올라왔고 바로 요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x는 2t, y는 t제곱 마이너스 3일 때, 자, 이거 바로 뭐라 한다고? dx dt, 그죠? 미분하면 t 됐으면 미분하면 이거 되고, 자, 요거는 dydt가 되죠, 그죠? dydt가 되면은 et가 되잖아요. 그래서 dydx는 dydt 나누기, 그죠? dxdt라면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알수 있죠,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바로 느낌이 오죠, 이러니까. 그래서 t가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죠? 자, 좀 선명하고 좋죠? 좀 사진을 좀 차이는 다르겠지만은. 자, 1번 개념 체크. 자, 어떻게 한다? 1번 dx dt는 6t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dy dt는 마이너스 6t.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 6t 나누기 6 t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t분의 1이 됩니다. 자, 2번. dx dt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dy dt는 마이너스 3t 제곱. 되죠? 그러면 dy dx는 마이너스 3t 제곱. 나누기 2t 플러스 1. 됐죠? 자, 이걸로 끝내면 되겠죠, 그죠? 자, 필수 예제 8번.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미분법 전환인데, 매개변수 t로 나타낸 함수에서 dydx를 구해라 이랬죠, 그죠? 자, 1번. dx dt는, 자, 요거는 2 무조건 적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t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dy dt는 et. 그래서 dy dx는 et를 대고, 자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4t 루트 t 플러스 1이 되죠. 자, 2번. dx dt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dy/dt는 sin t, dy/dx는 sin t, 그 다음에 1-cosin t. 이렇게 되죠. 자, 이제 8번, 1번 봅시다. 1번 보면은, 이제 dx, dt를 먼저 구합시다. 그죠? t는 분모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2t, 분모 1-t 제곱 적고, 마이너스 하고죠. 1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죠. 는 분자 전개하면은 2t 마이너스 2t 3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t 플러스 2t 3제곱이 되고, 1-t 제곱 이렇게 되죠. 는 자, 이렇게 사라지고 4t 1-t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dy/dt 이거 적 거냐? dy/dt는 1-t 제곱의 제곱 2 1-t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죠. 는 2-2t t 제곱 플러스 4t 제곱 그 다음에 1-t 제곱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2 플러스 2t 제곱 되고 1-t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 dy/dx가 되겠으나 자 요거 먼저 2 플러스 2t 제곱 그 다음에 1-t 제곱 이 되고 그 다음에 4t 1-t 제곱 t 제곱 되죠. 자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는 4t분에 2 플러스 2t 제곱 되는데 또 2로 다 나눠주죠. 그럼 1 플러스 t 제곱 2t 되죠. 2t분의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가게 되면은 자, 이거 dx dt t는 2 루트 t분의 t를 다시 미분하면 1 되죠. 바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dy dt는 4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1의 3제곱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dy dx는 진짜 12하고 3t-1의 3제곱 그 다음에 1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24 되고 그죠? 24그 다음에 3t-1의 3제곱 하고 그 다음에 루트 t 이렇게 됩니다. 3번을 할 때 조금 3번이 더 할까? 3번까지는 3번 dx dt는 마이너스 3 sin t 그 다음에 dy dt는 2 cosine t 그 다음에 dy dx는 2 cosine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sin t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것도 줄인다면은 굳이 마이너스 3분의 2 코탄젠트 t 그죠? 코탄젠트 t하고 t가 구별이 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4번은 좀 지우고 갑시다. 그죠? 자, 4번은 dx dt는 2 시컨트 제곱 t 될 거고 그 다음에 dy dt는 4 자, 시컨트 t 그 다음에
탄젠트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dy dx는 사 시큰트 t 탄젠트 t 해놓고 그 다음에 2 시큰트 제곱 t.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 사라지고 2 시큰트 t 분의 2 탄젠트 t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t는 또 뭐가 됩니까? 탄젠트 이거는 또 코사인 t분의 사인 t죠. 자, 요거는 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코사인 t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줄인 거죠.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그럼 2 사인 t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문제 8-1번. 외계변수 t로 잠시만 조금 됐는데 t는 1일 때 t는 1일 때 dy dx의 값을 구하라 했죠. 일단은 dx dt를 합시다. dx dt라면은 t 제곱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t 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1이 되죠. t 마이너스 t 0 되고 그 다음에 1 되고 t 제곱 이 되죠. 그 다음에 dy dt는 t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되고 t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t 분모 1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이래 제곱 이래 되죠. 그러면은 요 t가 1이니까 그죠. t가 1이면은 요걸 뭐가 됩니까? 이거는 1 넣으면 4분의 1 되고 요거는 1 되죠. dy dx는 4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거죠. 4분의 1 이렇게 되네. 자, 음함수와 역함수 미분법 해봅시다. 음함수, 음함수 일반적으로 방정식 fx, y는 0에서 x와 y 값의 범위를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와 같이 x에 대한 함수 y가 방정식 fx, y는 0의 꼴로 주어질 때 y를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 합니다. 됐죠? 함수 y를 음함수로 나타내는 것은 곡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이랬죠? 자, 밑에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것도 아까 곡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하고 적혔었죠? 이쪽이죠? 이것도, 그죠? 이렇게. 자, 원의 방식 나오네. 구체적으로 나오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때 자, 이거는 자, 같은 x값에 한해서 y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y가 0 이상일 때이라면은 y는 루트 1-x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y가 0 이상일 때는 요 부분 말하죠. 요 부분 말하게 되면은 함수가 되잖아요. 함수 되잖아. 다 친구가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이렇게 y가 0 이하일 때라면은 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될 때도 요것도 요렇게 됐을 때 요거 함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간을 정하면은 함수가 되죠. 그러나 구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x와 y 값의 범위를 적당히 정하면 그죠? 요렇게 됐을 때 이걸 음함수로 합니다. 이런 거를. 자,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표현 fx, y는 0에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 dy, dx를 구한다. 자, 이거 미분하면은 2x, 마이너스 2y 한 다음에 y 프라임이 되는데 자, 이렇게 2에서 이거 미분하면 2x 되죠. 마이너스 2y 하고 y 프라임이 되고 이거 미분은 0이잖아요. 이 y 프라임 이게 dy d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됐죠? 그래서 넘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는 뭐 계산해갖고 겨우치는 거겠죠. 이거는 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이 이론으로는 그죠? 뒤에 가면 문제를 보면은 딱 보면은 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울 때 그죠? 그럴 때 바로 이제 미분해갖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자,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은, 자, 여기 전에 또 증명이 있죠,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 역함수 f 역함수 x가 f 역함수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할 때 y는 f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이래 놨죠. 자, f 역함수에서 x는 fy가 되죠, 이거. 요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x는 fy니까 dx, dy는 f'y가 되겠죠. 자, 이거는 마치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그냥은 y는 fx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나타내야 돼, 이거? 이거 dy 한 다음에 뭐, dy 적고, 이거 관계된 거? dx 적죠. 그래 놓고 f'x죠. 맞죠? 자, 비교하면 되죠. 또, 다른 걸로 하면은. y는 ft, 아까 매개변수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dy, 뭐로 나타냈죠? dy, dt죠. t. 그죠? 그리고 f't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dx, dy는, 아, dx, f'y는 우변에 적고 난 다음에, 그죠? y에 관계해서 밑에 dx, dy 이렇게 돼야 되죠. 어렵지 않죠? dx, dy는 f'y가 되죠, 일단은. 첫 번째. 됐잖아요. 한편, 자, 뭐라 해놨습니까? x는 fy의 양변을, 이제 x에 대하여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자, 좌변은 1대죠? 1대고, 요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자, 이 1은 그죠? d, 그 다음에 dx, fy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d, 자, dfy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앞에서 한거 있죠? dy, du, du, dx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자, 여기 분모에 우리가 dx 있잖아요, 그죠? dx 있잖아. dx는 해줘야 돼, 어쨌든. 이게 나타나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dy, dy. 관계없죠? 그럼 똑같은 식 되잖아요. 그죠? 좌변, 우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dy분의 dfy. 이게 뭡니까? f'y죠. 맞죠? f'y잖아요. 그죠? 마치 이거 똑같죠? 또 헷갈리면 뭐, d, fx, dx. 이게 일종에 보면은, 또 이쪽에서 보면 이건 dx, dy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dx분의 dy 택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리 되잖아요, 이게. 또는 f'x잖아. 이리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딱 보면, 비교해보면, 자꾸 비교해보면 되죠, 그죠? yy 문자 갖고, 그죠? 딱 이리 되잖아요, 이렇게. 좌변. 됐죠? 그래 놓고, 뭡니까? dy, dx가 있죠. 자, 그래서 dy, dx는, 이게 이제, 양변을 나눈다 해도 되고, 좌변으로 간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나누기 f'y가 되죠. 그죠? f'y가 아까 뭐였죠? 요거였죠? dx, dy죠. 그죠? dx, dy. 마치 이걸, 그죠? 뒤집어갖고, 그죠? 1 뒤집고 뒤집고 똑같이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죠. 맞죠? 역으로 하고, 그죠? 역으로 한 다음에 또 역으로 했잖아. 그런 뜻이지, 뭐. 개념은. 그죠? 이걸 역으로 하면은, 역으로 하면 dx, dy 되고, 이것도 역으로 하려면 분의 1딱 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지, 뭐. 됐죠? 그 당연히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건다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증명에 의해서, 가면은, 일어났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는 dy, dx 딱 한다면 1 나누기 dx, dy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역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f'y분의 1딱 해도 되고. 됐죠? f', 뭐, 이거지? 여기에 대한 도함수니까, 그죠? 딱 요거에, 바로 요거에 해당되죠, 요거. 그죠? dy, dx는 그죠? 또는 요거니까 요게 매치를 시키세요, 이렇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된다. f 프라임 y. 아까 f 프라임 y가 바로 아까 뭐였죠? dx dy 했잖아요, 그죠? 금방 한 거. 금방 했잖아요, 그죠? f 프라임 y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친구는 우선간에 이걸 먼저 배우면 낫겠죠? 요거 먼저 배우시고, 그죠? 그 밑에 나오죠, 그죠? x는 지금 y 세제곱됐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y에 대해서 미분은 dx dy, dx dy 됩니다. 그러면 dx dy는 그냥 3y 제곱이 돼요. 근데 dy dx는 dydx는 이제 이렇게 되고 dxdy로 됐잖아요, 그죠? dxdy가 그래서 3y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y 제곱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 요거는 또 따로 정리해야 됐죠? 모양이 있으면 해줘야 됐죠? 역함수의 미분, 도함수는 외울 때 역함수의 도함수는 f'y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음함수 표현에서 dydx를 구해라. 그죠? 그러면 1번 같은 게 바로 미분해 볼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 그러면은 2x 되고 2y, y 다시 나타내지 말고 우리는 그냥 dy, dx로 나타냅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dy, dx는 제로가 되죠. 그러면 dy dx 묶으면은 ui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x. 그래서 dy dx는 넘기면 2로 나누면은 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단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2번 갑니다. 자,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 이걸 좀, 이거는 좀 양변에다가 xy를 곱합니다. xy를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은, xy를 곱하면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이것도 x에 대해서 미분 2y 그 다음에 dy d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y 되고 더하기 x 남기고 y는 dy dx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자변을 이항하면은 2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dy dx가 되고 자, 넘어가면은 2x 더하기 y 이하가면은 dy dx는 ui 마이너스 x분의 2x 플러스 y가 됩니다. 여기에서 x는 2y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 자, 3번. 3번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코사인 x 플러스 2의 y 되고 y를 한번더 미분하니까 dy dx가 되지. 이게 0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dy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2의 y 제곱. 자, 이렇게 되면 증기가 되죠. 자, 유제 9번. dy dx를 구하세요. 자, 1번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 1번 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에 y 다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6y 제곱 y 다시는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1 이게 y 다시지 뭐. 자, y 프라임은 넘어가면은 6y 제곱분의 3x 제곱 플러스 1. 관계 없겠죠? 이렇게 해도 그죠? 그러면 y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2번. 그냥 좀 빠르죠, 풀 때, 그죠? 자, 요것도 보면은, 앞에 그, 요거 x에 대해서 다 미분해,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 x 마이너스, 미분하면 1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2. y제곱 플러스 1 되고, 그 2y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y, y 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그러면은, 자, y 다시는 하게 되면은, 자, 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되죠? 이거 4y, 4y에 y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를 하나, 약분에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적으시고, 뭐, 2y, y제곱 더하기 1. 그러면, 이거, y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됐죠? 요렇게. 자, 3번 갑시다. 3번 하게 되면은, EYY 다시는, 자, 요거는 2루트 다 적으면 되죠. 이렇게 싹다 적고, 어떻게 하라고? 루트 안에 있는 거 다시 미분하면은, 4x 3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되죠. 그죠? 빠르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자, 그렇고 난 다음에, 또 2가 2를 이렇게 한번 처리해주고, 또2 있죠? 3, 그죠? 그러면은, y 프라임은, 넘어가면은, y가 넘어오죠? 그러면 y 넘어오고, 부모로 가겠죠? 그럼 루트, x4제곱 플러스 4x3제곱 분의, 그 다음에, x3제곱 플러스 x, 아, 네, 3 되겠죠, 3. 3x제곱이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놈 오고. 아, 그리고, 참,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죠? 이 자체가 뭐 됩니까, 또 이거. 요 문제는. 이 자체가 또 y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적으로 또 y, 3제곱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y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좀 특이하죠, 이거, 그죠? 그 자기 자신이 어차피 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4번. x분의 1 되고, 마이너스 y분의 1하고, y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y분의 y프라임은 x분의 1, y프라임은 x분의 y 되고, 당연히 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x가 0이 안 된다는 표시를, 빠뜨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주어졌을 때, 그죠? 이거는 4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게 벌써 여기에서부터 벌써 x가 0보다 크다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걸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거. 그죠? 이게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9-1번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이제 요거 2, 3은 6, x 제곱 플러스 9, y, 9y 제곱하고 y 다시 y 프라임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이제 그다음 곱의 미분이죠. 마이너스 x 미분하면 1, y 제곱. 자 이렇게 마이너스 아 플러스 x 그다음에 2y y 프라임 안 헷갈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해서 하고. 그럼 y 제곱 1이 되죠, 그죠?는 0 되잖아요. 그럼 y 프라임으로 묶으면 이거 9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y죠, 이거는. 그 다음에 y 프라임 되고, 그 다음에 6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0.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자, 요 정답 우빈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y 제곱 되고, 분모에는 9y 제곱 마이너스 2xy.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 X 값, Y 값이잖아요. X는 1이고 Y는 1일 때잖아요. 그래서 X 대신 1 넣고 Y 대신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참 분모 0이 되면 안 되겠죠. 2XY가 9Y제곱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콤마 1을 넣으면,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1, Y 값 1이고, 9,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7분의 5가 됩니다. 자, 10번. 역함수의 이제 미분법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역함수를 이용해갖고. 자, X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지만이, 왜냐면 dx, dy가 나오죠, 그죠? 뭡니까? 3y제곱 더하기 1 되잖아요. 됐죠, 그죠? 근데 우리 dy, dx는 어떻게 돼야 돼요? dy, dx는 1하고, dx, dy죠? 그러면, dx, dy, 바로 자, 저걸, 대입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고, 3y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하니까, 바로 역함수의 미분이 뭐 어떤 관계고 아까 이론을 하던 게 어떤 모양인지 느낌이 오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도 x는 하고 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4제곱을 합니다. 4제곱을 하면은, y, 4제곱은 4-x 되고, x는 4-y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dx, 이제 dy 하면 되죠. dx, dy는 마이너스 4y의 3제곱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dy dx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할수 있겠죠. dy dx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4y 세제곱을 적는데 y가 지금 요거죠. 그죠. y는 그래서 바로 이거는 4 루트 4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3제곱을 적어도 됩니다. 자,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y는 하고 나타내기 매우 어렵죠. 그죠. 요거는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적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르게 한다면은 그 가로 안으로도 3제곱을 넣게 되면은 매끄럽게 하게 됐어. 뭐 해답지를 보게 되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루트 4 마이너스 x의 뭐 3제곱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x 그 분모를 이제 0으로 만들면 되면 안 되면 x는 4가 되면 안 되고. 자, 요거는 할 필요 없죠, 그죠? 이게 자체가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x는 코사인 y로 되기 때문에 dx, dy는 하면 되죠. 자,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y에 대해서 미분 지금 다 하고 있죠. 이거 역함수는 거죠. 앞에 거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죠. 그래서 dx, 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 dy, dx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dx, dy. 이렇게 매치를 생각하면은 왔다 갔다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dx, dy 되는 거 알겠죠? 느낌이. 그래서 dx, dy는, 그죠? 자, 마이너스 사인 y, 그건 미분해주면 되죠. 그리고 dy, dx는 1딱 하고, 그죠? 마이너스 사인 y. 자, y는 하고 나타내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야 되겠죠. 그죠?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sin y를 또더 좀,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이게? 코시컨트 y로 또 처리를 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y 같은 경우에는 0하고 파이 사이잖아요, 그 사인값. 사인값이 0하고 파이 있을 때는 사인 y가 0이 안 되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안 달았죠, 그죠? 벌써 이렇게 0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0이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유제 10번.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함수 dy, dx를 구하시려 했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죠? 자, 1번. 그래서 dx, dy.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자, 이런 거좀 의미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쉬워요. 말들이. 또 수학도 쉬워지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그럼 dx, dy 되잖아요, 그죠? 는 그러면은 3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4이 되죠. y는 하고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dy dx는 되고 그죠? 3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그죠? 아무 조건 안 달아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x는 돼 있고 y는 또 0보다 크다 해놨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dx dy는 2. 자, 앞으로 나오고, 그죠? y 플러스 1. 이라고 1제곱되죠. 그 다음에, 이거 y하고 y 플러스 1을 한번더 미분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게좀 어려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2,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 마이너스 y.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는, 2y 되죠.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y가 0보다 크댔으니까, 마이너스 1될건 없네요. 그죠? 조건 안 달아도 되겠네. y가 0보다 크댔으니까. 됐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이거는 안 달아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dy, dx는, 자, 이리 되죠. 자, 이리 되고, ey, y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최종 답은 2y분의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 뭐 조건 안 달아도 되죠. y가 0보다 크니까 그죠. y가 0이 아니다 이런 거 붙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일일이 좀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씩 할 때마다. 자, 3번은 y는 이랬으니까 세제곱이 되겠죠, 양변. 세제곱을 하면은 y 세제곱은 2x 마이너스 1 되고 2x는 y 세제곱 더하기 1, x는 2분의 1 y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dx dy는 하고 그러면 2분의 1 하고 3 y 제곱이 되고, 그러면 2분의 3y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이거는, 되죠. y는 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dy, dx를 하면은, 이렇게 하고, 2분의 3, 그죠? y 제곱이 되는데, y 대신에, 3루트 2x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3분의 2 가고, 그죠? 그 다음에 3 루트 안으로 넣어도 되죠. 2x-1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x가 2분의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이때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요거 dx dy는 하고 이 y 해놓고 그다음 한번더 미분하면은 2가 되겠죠, 그죠? y 대신 미분하는 거니까 1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dy dx는 1 하고 그죠? 2에 2를 앞으로 내밀고 2y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자, 10-1번 x는 이러면 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dx d y는 그 다음에 바로 무조건 이렇게 하죠. 시컨트 y 분해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미분해 주셔야 되는 그죠? 시컨트 y 탄젠트 y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는 이렇게 되고 탄젠트 y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y dx는 1 탄젠트 y 분의 1 되고 자, 이 사이에서는 탄젠트 값이 0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범위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되겠고, y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를 d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그러면은 자, 1이 됩니다, 그죠? 자, 필수예제 11번.
자, 지금 이거 역함수를 GX라 할 때, 자, 이거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역함수를 GX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우리 한게 뭐냐면은, Y는 만약에 F 역함수 X. 자,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자, 미분한 표시를 이렇게 할까? 요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에 Y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y가 뭡니까? f 프라임 이걸 만약에 gx를 했을 때 그죠? 요거를 만약에 역함수를 이제 gx를 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도 표시되죠.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되고 gx가 될 거죠, 이게 맞죠? gx가 되고 자 이거는 뭐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 뭐 역함수가 요거니까 요거의 미분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죠. 이렇게 쫙 이렇게 연관관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로 FB가 A면 이에 대한 역함수 G가 있으면 GA는 B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면 매우 복잡하죠. 그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역함수니까 F의 역함수 gx를 아, 이 뜻은 이제 요거하고 똑같죠. 똑같죠. 자, x를 넣게 되면은 역함수 관계 있을 때 x가 t 나오잖아요.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요렇게 됐겠지, 그죠? 맞죠? 그래 놓고 미분을 제가 해볼게요. 그럼 f 프라임 그 다음에 gx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gx 안에 드는 거한번더 미분해주면 1 되잖아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은 G'X는 이래 되고 F' 이래 됩니까? F' GX분의 1 이래 되죠? 이런 게 T 나오죠? 그죠?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이러한 것만 합성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은 X를 넣은 게 X가 T 나온다 요것만 알게 되면은 그걸 미분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놓고 G'1을 구해냈죠. 그럼 G'1이란 말은 이래 되고 F' G1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G1을 구할 때 G1은 지금 구할 수 없잖아. 지금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가 GX니까 G1을 값을 K를 합시다. K를 한번 잘 보세요. F에다가 K를 넣으면 1이 되겠네. 지금 또이 뜻이죠, 그죠? 이렇게 다 이용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그럼 F에다가 K를 넣으면 1이다. 이렇게 생기겠어. K를 넣게 되면은 세제곱입니까? K세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은 1. 그래서 이렇게 되고, K로 묶으면은 K제곱 더하기 2는 0 되죠, 그죠? 그러면 K제곱 더하기 1은 0가 안 되고 K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K는 0이 됩니다. 여기서. 됐죠? K가 0이니까 G1이 뭐 됩니까? G1이 0이 되죠? G1이 0이 되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F'. G1은 0이니까 0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면 됩니까? 여기서 쫑 와갖고 F'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f' 0을 하게 되면은 0을 대입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저처럼 구하는 게 실수가 적고 좀 외울 때 이거 번거로운데,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요렇게 하고, 아, 되구나.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고, G'X는 그죠? F'GX분의 1이 되는구나가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11번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를 GX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GX라 그러면은, F하고, 그죠? GX라면 X가 T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GX, G'X는 1이 되죠. 그래서 G'X는 1,
F 프라임 GX 이렇게 돼. 이제 차차 쭉 나오잖아요, 기계적으로. 자, 그럼 이게 G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한 거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1 나누기 F 프라임 G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G 마이너스 2를 K라 하면은, 그죠? 그럼 F K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K를 대입하게 되면은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3K는 0되네. 그래서 K는 0이 됩니다. 그래서 G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럼 이거는 1. F 프라임 0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f 프라임 0은 0을 대입하면 3이 됩니다. 그렇죠? 3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g 프라임 마이너스 2 값에다 대입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3이 됩니다. 그죠? 11-1번 6함수죠. 자, 우리 먼저 배워볼까? G 프라임 X는 1 되고 F 프라임 GX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G0 분의 G 프라임 0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G 프라임 0을 구해야 되는 거죠. 0을 구하게 되면은 1 F 프라임 그다음에 G0 이거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G0을 우리 K를 합시다. 그러면은 F K는 0이 될 거고 K를 대입하게 되면은 ln K는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게 ln K가 1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0 되니까. 그럼 K는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됩니다. 2가 되면 이거는 1 F 프라임 지금 2가 되죠. 그죠? 근데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은 자 ln X 분의 그죠? 하고 ln X를 한번더 미분해 줘야 되죠. 1이 되죠. 자, 이리 되면은 X ln X 분의 1이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크댔으니까 뭐 관계없죠. 0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자, F 프라임 2니까 F 프라임 2는 2 1 되는 2 이렇게 되죠. 2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건 2가 되죠. G 프라임 0은 2가 됩니다. 그래서 G0 분의 이랬으니까 G0은 2잖아요. 그죠? 그 다음 G 프라임 0도 G 프라임 0도 2죠. 그럼 2분의 2는 1이 됩니다. 자, 11-2번 X가 1로 갈때 0이죠. 0이면은 이거 수렴하잖아요. 그죠? 극한값 있죠? 그럼 F1은 2가 돼야 되죠. F1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FX-F1로 2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F'1을 말하고 F'1은 1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됐죠? F1은 2고 F'1은 1입니다. 여기에서 역함수를 gx라 할 때, 그러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이제 gx가 탁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g 프라임 2를 구했으니까 이게 되고, f 프라임 g2를 구하면 되죠. 됐죠? 자,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죠? g2는 1이 되죠. 바로 여기서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F' 1을 하면 되죠. 자, F' 1을 하면 되니까 F' 1은 또 1이잖아. 그럼 이거는 1이 되죠. 그래서 G' 2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이게 도함수 해봅시다. 자,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의 도함수,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f 프라임 x 플러스 델타 x f 프라임 x
짜리 대조죠? 짜리 대고를 fx에 이게 더함수라 합니다. 그한번더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나타내는 기호는 뭐 복잡한데 두번또 여기 제일 많이 쓰이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나타내는 거는 뭐라는 수가 이렇게 이두번 미분했다 이렇게 dx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짜리 나타내고 그 다음에 y 이거는 또 우리가 fx로 또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y는 x 3x제곱 플러스 4x제곱이죠. 아, 요거 참 요거 x 3제곱 플러스 2x제곱입니까? 그래 됐죠. 이거 한번 미분하면은 3x제곱 4x 되죠. 한번더 미분한 거. 그죠? y 두 다시 해야 되죠. ux 플러스 4 되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자,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x. 다시 한번더그 미분하고 이렇게 되고. 그 뜻입니다. 별거 없으면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은 요리 되죠. 또한번더 미분하면 요리 될 거잖아요. ln(x) 미분하면 요리 되고, 그 미분하면 또 요리 되고. 자,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뭐, 넘어갑니다. 개념 포인트. 한번더 미분한다. 도함수. 이게 도함수. 그 도함수 요거를 한번더 미분한다. 그 뜻입니다. 다음 함수에, 이게 도함수를 구하시오. 이랬죠. 자, 1번 봅시다. 1번 보면은, y' 이렇게 하면은, 4x 3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y 2 다시 이렇게 하면은 12x 제곱 플러스 12x 짜리 되죠. 그다음 2번 y 프라임은 자 이거는 y는 해갖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데 빠르겠죠. 마이너스 앞으로 내밀고 x 마이너스 2 되죠. 그다음 y 2 프라임은 마이너스 2 앞으로 2가 되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은 2, x 3제곱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3번. y'은 2 루트 x분의 x 미분하면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차라리 이게 더 어렵나? 2분의 1 해놓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고치고, y2'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오면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x.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굳이 또한번더 나타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죠? 이거는 x의 2분의 3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4, x 루트 x 1이 되죠. 자, 4번 갑시다. 4번은 y 프라임 하면은, 이거 한번더 미분해 주니까 어차피 2 미리 빼놉니다. 그리고, 이래서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다시 y2 프라임 하면 또2한번더 미분할 거잖아요. 어차피 4 해놓고 그죠? 2에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되겠죠. 근데 5번 y 프라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2 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6번 6번은 y 프라임 하면은 x분의 1 해놓고, 그죠? ln. 2딱 적고, 그죠? 그럼 이거는 ln 2분의 1 빼내고, 그죠? x분의 1은 x에 마이너스 1제곱 고치고, 그러게 좀 편하죠. 이렇게 되고, 1, ln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앞으로 빼내고, x에 마이너스 2제곱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ln 2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표시제 12번. 이게 도함수를 구하여라.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y 프라임은 앞에 그 미분. 3x제곱. 그 다음에 ln x. 더하기. 그 다음에 x 세제곱하고 ln x 미분하면 x분의 1 되죠? 자, 그럼 이거는 또, 3x제곱. ln x 더하기 x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미분을 또 하면은 y2 프라임이면은 자, 이거 하면 6x 되죠. 6x ln x 더하기 3x 제곱 x분의 1 더하기 2x가 되죠. 그럼 6x ln x 더하기 3x 더하기 2x는 요 5x 되잖아요, 그죠?
5, x 되니까 x로 묶으면은 6 ln x 플러스 5 됩니다. 2번. y 프라임 하게 되면은 자, 2에 마이너스 x 그대로고 마이너스 x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t 나오고 이렇게 되죠. 코사인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2다시 하게 되면은 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어차피 나오니까 2에 마이너스 x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되죠. 자, 2에 마이너스 x를 묶으면은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이게 사라지고 2 사인 x. 그럼 2, 2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사인 x가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유제 12번으로 갑시다. 2개의 다음수를 구하여라. 1번 여기다 구할게요. y 프라임은 3x제곱 2의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세제곱 그 다음에 미분해도 그냥 그대로죠. 자, x제곱하고 2의 x로 묶으면은 3 플러스 x 자, 되죠?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이라니까 너무 어렵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2에 x하고 3x제곱 플러스 그냥 x세제곱을 하면 되겠네. 그죠? 이제 빨리 y2 프라임은 2x 좀 미분하면 2x 되고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x, 그 다음에 6x 더하기 3x 제곱 되죠. 자, 2의 x로 묶으면은 3x 제곱, 3x 제곱, 6x 제곱 플러스 요 x 3제곱 플러스 6x 이 되죠. 자, 그럼 이거 x로 빼낼까요? 빼내게 되면은 x 2의 x 되고 6 x 제곱 먼저 씁시다. 내린 차순으로.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6 인수됐죠. 자, 2번 y 프라임은 자, 코사인 x 되니까 코사인 제곱 x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건 제곱 플러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되겠네.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됐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미분하면은 2 코사인 x, 자,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좀 되고, 마이너스 2 사인 x 하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죠. 마이너스 2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스 하면은 마이너스 4 사인 x 코사인 x가 되죠. 그냥 물론 이거 뭐 마이너스 2 해놓고 2 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코사인 아니고 사인 2x 해도 되겠죠, 그죠? 뭐두개다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3번 갑니다. 3번 y 프라임은 자 ln x 분의 x니까 ln x 제곱이겠죠. 일단은 ln x 요즘 잘 적었다 헷갈리니까 쫙 적고 x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ln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분의 1 이렇게 되죠. 는 ln x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ln x의 제곱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프라임 합시다. ln x의 4제곱 되고 쭉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그 다음에 ln x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1 적고 그 다음에 요 분모 미분하면 2 ln x
해놓고 x 하면 더 미분해야 되죠. x분의 1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쳐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ln x분의 1 하나 일단은 x분의 1을 일단은 분모로 보냅시다. 그럼 일단은 분모는 일단 요리 되고, 그 다음에 ln x를 묶으면 되죠. 묶으면 앞에 ln x 하나 있고, 요 묶였고, 요거 마이너스 2 ln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는 ln x가 하나 사라지죠. 3제곱되죠. 그럼 x ln x의 3제곱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마이너스 ln 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뭐 줄이는 방법이 있으려나요? 한번 봅시다. 줄이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내야 될것 같죠? 그죠? 끝났으면 되겠네요. 이걸로. 그죠? 이렇게 끝. 자, 4번 y 프라임은, 자, 2 무조건 이렇게 했죠. 이거는 x제곱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고 안에 그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x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y 2 프라임 하게 되면 제곱 하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그 다음에 이거 x 미분하면 1이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분모 x제곱 더하기 1 되고, 마이너스 x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야 되죠, 이거를. 똑같이 2루트 x제곱 플러스 1 적어주고 한번더 미면 2x 되잖아요. 됐죠? 정리하는 거 남았네. 자, 뭐 요밖에 없네, 그죠? 요리하고 루트 분, 자, 분자를 루트 x제곱 플러스 1로 통분하면은 자변은, 이쪽 이건 x제곱 플러스 1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 다음 여기에 x제곱 더하기 1 되죠. 는 사라지고, 자, 이게 되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1 되고,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끝나죠, 그죠? 자, 12-1번. fx는 ln sin x인데, 자, f'x는 sin x 분에 딱 하고 sin x를 한번더 미분해 주면 되죠. cosine x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코탄젠트 x죠. 자, f2' x 하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되죠. 바로 1 되죠. 자,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sin 제곱 x 분의 1 되잖아요, 그죠? 3분의 파이, sin 3분의 파이는 60도, 2분의 루트 3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12-2번. f'0은 2, f2'은 0은 마이너스 3.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f'x는 앞에 그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2에 bx 플러스 x 플러스 a, 그 다음에 e의 bx, 그 다음에 bx 미분하면 b. f' 0을 하게 되면은 요1 더하기 요 a, 그 다음에 1 b, 자, 이렇게 되죠. 이게 2 이면은 a b는 1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 2' 하기 전에 f'에서 e의 bx로 묶읍시다. 묶으면은 1 더하기 요거 bx 더하기 ba, ab겠죠. f2'x는 앞에 또 미분하면 b, e에 bx 되고, 그 다음에 ab는 1이니까, 그죠? 2 더하기 bx 하면 되죠. ab 1 나왔으니까,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e에 bx 놔두고, e 플러스 bx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bx 미분하면 b만 딸려 놨겠네.
F2 프라임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 B 요거 2 더하기 요거 0 1 B는 마이너스 3요 3B가 되죠. 3B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되죠.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